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억제율 최대 98.7%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8.7%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오늘 이 식품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식사 습관과 식품을 알고 이걸 반대로만 하면은 상당히 그 발암의 위험성, 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 가미야마 시게토시 연구팀에서 돌연변이 원성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돌연변이 원성 실험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식품, 해당되는 식품을 딱 줘가지고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돌연변이가 막 잘 된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발암 물질, 발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그대로도 하면은 이제 암의 그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죠. 이 변이 원성 양성을 나타낸 식품을 양성화 식품군, 음성을 보인 식품을 음성화 식품군을 분류해서 이 양성화 식품군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발암 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음성화 식품군은 이제 암으로부터 안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양성화 식품군에서 8가지가 나옵니다. 이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식품군이죠. 불고기, 생선구이, 젓갈, 콩자반, 유부, 기름에 지진 것, 산채 절임, 양파 볶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발암을 일으키는 양성화 식품군이다. 라고 실험 결과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암을 일으키지 않는 음성화 식품군도 8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생야채, 생서양야채, 감자, 당근 조림, 우유, 두부, 곤약, 감자류. 뭐 이런 것들은 뭐 실험 결과 뭐 큰 발암의 위험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양성화 식품군과 8가지 음성화 식품군을 잘 아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유가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제 우유 하면은 뭐 항생제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뭐 다양한 건강 전문가 분도 우유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긍정적인 평가를 내신 분 많지 않았는데요. 이 우유는 음성화 식품군의 하나이긴 했지만 발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유를 이용한 요리에 채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자체는 크게 뭐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지만 채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우유와 같이 먹든지 뭐 우유에 채소를 조합한 이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소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유보다는. 또 불고기나 생선구이에 대한 조사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이 불고기나 생선구이는 강한 양성화 식품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샐러드나 오이 초무침 같은 야채를 곁들이면은 오히려 변이원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나 생선을 샐러드나 오이 초무침 같이 야채와 함께 먹으면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로부터 뭐 고기 쌈싸 먹고 이런 게 굉장히 건강한 식인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품의 음성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을 억제하는 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높은 열에 약하고요. 뭐 파괴가 되기 쉬우므로 날 것 그대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을 때 그 효과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이제 열에 약해서 파괴됩니다. 보통 뭐 가열하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식품과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간단한 이제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하고 또 암을 유발하지 않는지 또 건강한 식사 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진짜로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이암 억제율 98.7%의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그 식품은 바로 고구마인데요. 이 사마루 요시오라는 박사가 이제 도쿄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82종류의 야채를 가지고 항암작용을 실험하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일수록 이제 억제율이 높은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억제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식품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뭐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다 고구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고구마를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가열된 고구마가 암 억제율이 더 높습니다. 가열된 고구마는요, 암 억제율이 98.7%가 나왔는데요. 생고구마죠? 날 고구마는 94.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한데, 저는 일단 생으로 먹고, 뭔가 그냥 신선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뭐 이런 게 효과 더 좋을 거 생각했는데, 이 고구마를 보면은, 오히려 가열한 것이 더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죠. 뭐, 그 다음 밑으로는 뭐, 그린 아스파라거스, 뭐, 파슬리, 뭐, 가지, 샐러리, 뭐,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보면, 열을 가한 고구마는 발암 억제율이 98.7%. 그린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가지, 샐러리. 이런 식품들도 70% 이상의 억제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고구마가 최고의 항암 식품이다. 암 억제율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마루 박사에 따르면 이 유효 성분을 충분히 살리려면은 야채를 건조시키거나 그리고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먹거나 기름에 튀기는 방법 뭐 이렇게 먹어도 뭐이 식품들에 들어있는 암을 억제하는 그 유효 성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게 나와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제 야채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뭔가 이제 분말 상태로 해서 요리에 넣거나 아니면은 기름에 이제 좀 굽거나 튀기면은 잘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면은 이제 그 암에 좋은 성분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암세포 증식, 분열, 억제를 98.7%나 하는 고구마, 특히 이제 가열된 고구마, 이거 정말 좋고요. 날 것보다 가열된 것이 더 좋다. 그리고 또 앞서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제 불고기라든지 생선구이 같은 것들도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먹었더니 암을 유발하던 그 식품에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냈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속 뭐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야채나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암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뭐 고기 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 뭐 치킨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먹고 싶은데 참는 것보다는 뭐 먹고 싶으면 정말 먹되 최소한의 양만 먹되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뭐 채소나 과일 함께 먹는 게 현명한 뭐 식사의 뭔가 방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